그러면 팀장님, 예, 현재 2,100석 미만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좀 딜레이를 조금 더 여러 이야기들이 지연됐다. 그래서 시장도 조금 더 흐름들이 안 좋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계속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반등을 생각하기 너무 섣부르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5월 달에 아마 반등을 줄수 있는 당장 내일만 해도 반등을 줄수 있어요. 왜냐면 외국인 같은 경우 선물 매매 동향이 보면 좀 플러스로 바뀌었어요. 지금 아 그러네. 천 계약이 넘게 그러니까 들어왔네요. 플러스로 바뀔 정도고 네. 그다음에 풋옵션 매도했고 콜옵션 매수했고 위를 위로 보네요.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게 단기적으로 내일 정도의 반등을 줄수 있는 여건으로 충분히 있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전반적으로 뭐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잘될 거다. 뭐 트럼프가 또 한마디 트위터에 남기면 또 반응을 주겠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시장은 여기에서 급락을 계속적으로 할 거다. 뭐 급등을 다시 반응을 줄 거다. 섣불른 예측은 자제를 해야 될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5월 중후반 정도까지는 관망세를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시점이 좀더 딜레이됐다. 6월 초중반까지는 일단은 딜레이를 보시고 만약에 금융시장이 여기에서 급등락을 하면서 시장에 뭐 충격을 줘버리면 6월 달에 있을 FOMC 결과는 상당히 비둘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하나 지금 막을 만한 건 있는 거네, 재료가. 거기다가 또 인민은행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조치를 좀 취했었고 또 오늘 보면 중국에서 발표한 올 안에 이제 법률을 이제 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면 미국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개혁개방 속도 자체가 더 빨라지고 있는 그런 뉘앙스가 나왔거든요. 그런 법률안 자체가 나왔고 실적으로 금융개방과 관련돼 가지고도 여러 이제 금융기관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관계자들이 계속 발언하는 게 뭐냐면 자기네도 깜짝 놀랐다. 이 정도까지 개방을 하느냐? 이런 식의까지 나오는 것들 보면 뭐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뭐 그렇게 보면 중국에서도 상당히 자기네들이 하고 있었던 이게 원래 진행하고 있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과 중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건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그걸 빌미로 해서 막 그가 막 서로 경쟁을 확대하고 뭐 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중국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도 서로 얻을 게 없는 과정 속에서 자존심 싸움을 하기에는 피해를 보는 게더 많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했다가도 9월, 작년 9월 말에 관세 부과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은 계속 챙겨봐야 되는 거죠. 이게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시장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뭔가가 결론이 나면은 여기에 좀 투자 전략을 세우고 싶긴 한데 그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의 시장 전략, 여전히 시장은 관망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네. 그러니까 뭐 시장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뭐 빠질 때막 빠지고 있는데 그걸 굳이 내가 왜 사? 떨어지는 이런 것만 잡지 거죠. 말아라. 그러니까 반등을 줄때 우리가 이게 어떤 이슈가 해소가 되면서 반등을 줄 때는 잡을 수 있어요. 그냥 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고 나서 빠지면 더 기분 나쁘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네, 고점입니다. 좀만 기다리시면 더 좋은 세상이 올수 있으니. 자, 오늘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본 투자 전략, 마지막에 마무리하신 말씀이 많이 기억에 남네요. 자, 마감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결과에 앞서 말씀드릴 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러면서 계속 누적적인 매도 포지션 줄여나갈 수 있을지도 일단 보도록 하죠. 2만 계약 매도에서는 자꾸 줄여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14,000 계약의 매수 우위로 바뀌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